안녕하세요, 태웅입니다. 지금 저희는 니가타 국제 엔터테인먼트 학교에 왔어요. 방금 호박으로 만든 파이를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 놈의 옆에 내가. 미안합니다. 아, 뭐 다른 말로 해서 그렇게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호박 고구마예요. 호박 고구마 하는데. 그래. 호박 고무마. 고무마는 뭐야? 몰라.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 아, 그래요? 아, 코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라고요. 그래. 뭐네? 호박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와, 너 잘하는데? 어? 와, 너 잘한다, 상우야. 아니야, 못해. 어머니, 너 한번 보여줘. 고구마 호박이 아니고 고구마 호박인 걸 이제 깨달았다. 역시 상우는 알아. 어머니, 호박.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목 아파. 아, 내가 잘해. 어머니, 호박 고구마. 그래! 호박 고구마! 아, 우승이가 갈렸어. 아이고. 형 그거 개인기 써도 되겠는데? 그거요. 제가 한번 상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 빠바빠바빠빠. 잠시만. 그거 뭐야? 상호요. 아니, 그건 뭐야? 지금 방금 마지막에 그린 거? 이거요? 응. 반짝반짝이요. 개머리 아니야? 아니, 너무했네, 이거. 어? 나는 야, 우리 멤버들 다 그릴 수 있어. 그랬다 쳐도. 난 세빈이를 잘 그려. 턱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두개. 조각이다, 조각. 난 세빈이를 그릴 때마다 맞아, 세빈이 이렇게 잘생겼지라고 생각을 해. 머리는 1집 쉐리 댄스 머리. 오, 좀 비슷하다. 그치? 어, 다리 써! 어느 것이 제 다리일 건지 맞춰보세요. 아,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쭉쭉 박사님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네. 아빠? 예. 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동.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어. 먹지. 아, 뭐 하는 거야? 아, 야, 코카콜라. 간다. 간다. 그래서 어떻게? 간다. 어, 되네, 이렇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촉촉 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한 명씩 다 때려야 되는가? 다시. 쉬어 갈 거야. 다시. 재밌네. 바쁜 일정을 끝내고 지금 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또 신칸센을 타고 가요. 가요. 아침에 신칸센에서 셀카를 잘 못 찍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생얼이어가지고. 생얼이기도 하고 너무 졸려가지고. 방금 주위에 시선을 끌었어요. 네, 에키데. 에키데? 에키데. 아, 역. 아. 역도시락. 오늘 저녁은 역에서 파는 도시락. 예. 에키 벤토라고 할 수 있어요. 에키 벤토. 에키 벤토. 행복해요. 왜요? 참치? 참치가 시락이랑 혼막으로. 오. 이거 딱 한 접시 먹어요. 혼막으로 가 거기.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요. 네, 여섯, 여덟, 열. 그러면 두 점씩 먹고. 두 점씩 먹고. 안녕. 한국 팬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저 이제 니가타에서 다시 도쿄로 돌아갑니다. 와우. 아니, 태훈이 형 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있어요? 너무 좋아. 니가타라.
네, 뭐라고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거 팔아, 봐봐. 혼막으로. 우와, 혼막으로. 이게 그 유명한 혼막으로? 아, 뭐 하는 거야? 신칸센 화장실입니다. 신칸센 복도예요. 소매를 신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손을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누가 나와서 손을 이렇게 씻을 수가 있고요. 네. 우와, 물로 우와. 씻고 그리고 더욱 신기한 거는 드라이가 돼요. 상우 형 뭐 하고 있어요? 대본 보고 있어요. 대본? 대본 어때요? 내일 우리 생방송 할 거. 아 생방송? 왜요?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멤버에 대한 슈퍼한 부분을 설명. 슈퍼? 아 우리가 그 슈퍼 모아서 연하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까부 까부. 까부 까부.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누구 팔까? 너. 나? 너. 팔까 팔까? 귀여운 척 팔까 팔까? 등 등등등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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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추. 띠리리리 띠리린 띠리리리. 그는 오늘도 열심히 노동을 한다. 다 낙서해야지. 아 힘들구나. 물을 먹어야지. 아 이제 물도 다 떨어졌군. 안녕하세요. 민지한테 문제를 펴라. 그래요 맞아요. 저는 하루에 세 번 다짐해요. 남아요? 남아요.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백아츄. 형. 네. 아 잘생긴 척 하지 마요. 그래요 맞아요. 너 해봐. 오글거리는 거. 오글거리는 거. 오글. 내가 너. 나? 아 일본의 땅이 낯설지만 난 한 시간이면 극복할 수 있어. 왜냐면 난 클럽 중계자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이상하다 너. 아 진지하지 아, 못해. 진지하게 세미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왜? 나 왜? 나 왜? 나 왜? 여러분 한국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 저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빨리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 고마워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빈 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네. 타워 레코드에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아, 맞아요. 끝낸 기분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가 지켜줄게 케이콘 때 네. 타워 레코드를 방문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막 뭘 나눠줬었는데 그때 저희 엽서를 나눠드렸죠. 맞아요, 저희 엽서를 나눠드렸어요 이벤트로. 근데 네. 여기서 또 이렇게 공연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감회가 좀 새롭죠. 네.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크게 걸리겠죠? 그렇죠. 이번에 10월 26일 날 저희가 또 이렇게 크게 걸리겠죠? 그쵸 크게 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나와 있는 상호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상호군. 네 오늘 이렇게 끝냈는데 어때요? 오늘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그럼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갈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가시죠. 안녕.